영재 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월간 조립 컴퓨터 추천 견적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안정돼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번 월간 견적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추천 견적부터 견적 설명, 성능 벤치까지 내용이 아주 많으니 급하신 분들께서는 설명창에 있는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견적을 보시고 왜 RTX 3050을 i3와 매칭하지 않고 i5와 매칭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인텔 코어 12세대 i3-12100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코어 i3보다는 i5를 더 선호합니다. 그것은 CPU가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 시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CPU를 더 좋은 것으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게임 성능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멀티태스킹 성능,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코어 i5는 i3보다 월등하기에 단순히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 i3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 번 사면 몇 년씩 사용하는 컴퓨터, 이왕이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스펙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2만원대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멋진 RGB 디자인과 더 강력한 쿨링 성능을 제공하는 딥쿨 겐맥스 400XT를 CPU 쿨러로 추가했습니다. 코어 i5-12400F에는 CPU 쿨러가 번들로 제공되지만 성능과 디자인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죠. 인텔 12세대 CPU를 지원하는 가장 보급형 메인보드 칩셋인 H610을 활용한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H610M HD4를 적용했습니다. 아마 i5인데 B660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성비 중점의 스펙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도 굳이 B660 칩셋 이 메인보드 제품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나는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고 PCIe 4.0 SSD를 꼭 사용할 거다! 라면 끄덕끄덕 하겠지만 뭐 굳이? 자, 위 두 가지를 위해서 몇만 원을 더 쓴다?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안정적인 삼성전자의 DDR4 8기가 3200클럭 제품을 듀얼 채널로 구성하여 총 16기가 적용하였습니다. 메인보드로 선택한 H610 칩셋은 3200까지 메모리 클럭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픽카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RTX 3050인데요. 기가바이트의 지포스 RTX 3050 이글 OC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12400과 16기가 램 그리고 RTX 3050으로 여러가지 게임들의 QHD 성능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잠시 후에 게임 리뷰를 통해 그 성능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SSD는 역시 가장 대중적이며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980 M.2 500기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610 칩셋 메인보드가 PCIe 3.0 SSD만 지원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요. 최대 읽기 3100, 최대 쓰기 2600MB/s에 5년 무상 AS, 매우 안정적으로 정평이 난 삼성전자의 파블로 컨트롤러까지 지원되기에 당연히 추천드리게 되었네요. 자, 케이스는 데이븐 카이저에어 강화율입니다. 전면 메쉬 베젤에 120mm LED 펜 4개가 기본 지원되어 쿨링 성능 탁월하고요. 사이드 패널도 광화유리에 힌지가 적용되어 스윙도어 타입이라 여닫기 편하며 특히 가격이 4만원대로 매우 혜자로워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는 600W 80플러스 브론즈급인데 5만원 초반대 가격에 가성비로 영재 컴퓨터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쿨러마스터 MW600 브론즈 V2입니다. 아! 자, 깜빡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등 모든 부품은 스펙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에 참고해주세요. 자, 위와 같은 이유로 구성한 이 월간 추천 조립 컴퓨터 첫 번째 추천 견적이며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샵단화와 현금가, 기존 공인비 제외 가격이 다음과 같고요. 오늘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현금, 카드 동일가이고요. 조립 공인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품 윈도우는 구매 시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시에 설치까지 모두 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바로 연결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 보실까요? 게임은 QHD 해상도에서 롤, 배그, 엘든링,
배틀필드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롤입니다. 옵션은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프레임 드랍이 심한 한타와 교전 시에도 안정적으로 평균 20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해주며 최저 프레임도 150프레임 아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아 아주 훌륭한 게임 성능을 지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롤만 하신다면 12400에 RTX 3050 아주 베스트하네요. 다음은 국민 망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국민 3트라입니다. 역시 프레임 드랍이 심한 6페이지의 다수간 교전 상황에서 순간 프레임은 다소 출렁거리기는 하나 평균 18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해주며 배그에서 매우 중요한 최저 프레임 역시 120 정도를 방어해줍니다. 물론 맵이나 이 상황에 따라 프레임이 다르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12400에 RTX 3050도 이 배그를 하는데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엘든링입니다. 옵션은 최상옵이고요. 이 게임은 60프레임 고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프레임이 유지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역시나 최적화가 잘된 게임인 만큼 몬스터와 전투 시에도 평균 55프레임은 겨우겨우 방어해주는데요. 화려한 그래픽의 엘든링도 12400에 3050이면 할만하네요. 자, 마지막 게임은 초고사양 게임 배틀필드 2042입니다. 옵션은 최상옵입니다. 64대64, 그러니까 128명의 유저가 동시에 플레이하는 게임이기에 하드웨어 스펙 역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며 그래픽카드도 중요하지만 CPU의 성능도 중요한 게임이죠. 플레이 내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1대 다수와 교전을 하는데도 버벅임 없이 평균 5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틀필드를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 더 높은 하드웨어로 게임을 하겠지만 12100이 아니라 12400을 CPU로 선택하니 RTX 3050으로도 할만하네요. 자, 두 번째 조립 컴퓨터 추천 견적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견적은 첫 번째 견적에서 조금 더 게이밍 성능을 보강한 견적인데요. CPU와 CPU 쿨러, 메인보드, 메모리, SSD, 케이스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게이밍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래픽카드를 RTX 3050에서 RTX 3060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에 맞춰 파워를 700W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업그레이드한 두 번째 추천 견적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공인비 제외 가격이 다음과 같고요.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나 현금, 카드 동일가이고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조립 공인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품 윈도우는 구매 시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시에 설치까지 모두 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럼 그래픽 카드를 RTX 3050에서 RTX 3060으로 변경하고 파워도 700W로 상향 조정한 월간 조립 컴퓨터 두 번째 추천 견적의 게이밍 성능 보시죠. 먼저 롤입니다. 역시나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스펙별 성능을 비교하기 쉽도록 RTX 3050이 적용된 첫 번째 견적과 동일한 상황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결과를 보면 RTX 3060이 적용되었지만 3050이 적용된 첫 번째 견적과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롤이 어느 정도의 그래픽카드 성능이 지원되면 CPU의 성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첫 번째 견적과 똑같은 이 i5-12400이 적용된 두 번째 견적의 경우 성능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롤만 하실 거면 코어 i3-12100에 RTX 3050 혹은 첫 번째 견적처럼 12400에 RTX 3050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역시 국민 3트랍니다. 순간 200까지도 지원되던 프레임이 교전 시에 순간 140프레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게임 내내 평균 190프레임대를 지원하며 역시 배그는 RTX 3060 이상은 돼야 할만하구나 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견적대가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프레임 드랍이 더 심한 시가지전에서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엘든링입니다. 옵션은 역시 최상옵이고요. 몬스터와 트랩 등의 공격에도 RTX 3050과는 다르게 순간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을 꽉꽉 채워주며 5프레임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최저 프레임을 보면 10프레임 이상 더 차이나기 때문에 엘든링은 12400에 RTX 3060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네요.
자, 마지막은 배틀필드 2042입니다. 도심지에서 적과의 교전, 이 사격 중에도 평균 65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해주며 평균 50프레임대를 지원해주던 첫 번째 견적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이 배필 같은 고사양 게임은 RTX 3050보다는 RTX 3060으로 하는 게 맞네요. 자, 세 번째 추천 견적은 AMD Ryzen 5 5600X와 RTX 3060 Ti를 조합한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인텔 12세대 출시 전까지 가장 많이 팔리던 CPU는 AMD Ryzen 5 5600X였습니다. 가성비 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CPU로 불리며 어마어마한 인기몰이를 했었고, 인텔 11세대가 실패하며 아주 장기간 집권했었죠. 하지만 이 여파로 가격이 30만원 중반대까지 치솟으며 새롭게 출시된 인텔 코어 12세대 i5 12400의 그 자리를 빼앗겼는데요. 인텔 12세대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20만원 중반대라 그래픽카드 가격이 떡상에 있는 마당에 이 CPU까지 오르자 유저들의 발걸음은 다시 인텔 12세대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5600X가 너무나 잘 만든 CPU라 아직도 성능으로 치면 12400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누가요? AMD가요. 최근 가격이 20만원 중반대로 떨어지며 가격 경쟁력을 회복. 오늘 세 번째 조립 컴퓨터 추천 견적의 CPU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CPU 쿨러는 현재 국내 PC 시장에서 최가성비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PC 쿨러 팔라딘 400 ARGB입니다. 3만원대 가격에 RGB의 최강의 쿨링 성능까지 지원하며 이 많은 PC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자,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가격 대비 매우 탄탄해서 영재 컴퓨터에서 아주 많이 추천하는 기가바이트 B550M 어로스 엘리트를 선택했고요. 자, DDR4 3600 CL18 스펙 중에서 가장 저렴하며 디자인도 이쁘고 RGB도 반짝이는 튜닝 메모리 OCPC 엑스트림 RGB 블랙 패키지 16기가입니다. 이번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 시리즈 중에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라면 단연 RTX 3060 Ti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성능은 RTX 3070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전력 소모는 RTX 3060과 다를 바가 없어 가성비와 전성비가 모두 좋은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PC판보다는 채굴 쪽으로 끌려가며 가격 떡상의 가장 큰 그래픽카드가 되기도 했었지만 최근 제가격을 찾으며 이제는 구매해도 되는 시기가 되어 최강의 가성비 CPU 5600X와 최강의 가성비 그래픽카드 RTX 3060 Ti를 견적에 함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PCIe 4.0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PCIe 4.0 SSD 삼성전자 PM9A1 512GB를 SSD로 선택 적용하였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이 없는 이제는 전설이 된 케이스 다크플래시 DLM21 RGB 메쉬를 케이스로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 견적과 마찬가지로 5만원 초반의 가격에 700W 80플러스 브론즈 등급의 가성비 파워 플로마스터 MWE700 브론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역시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등 모든 부품은 스펙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에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이유로 구성한 월간 추천 조립 컴퓨터 세 번째 추천 견적이며 2022년 4월 12일 기준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공인비 제외 가격이 다음과 같고요. 오늘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카드, 동일가이고요. 조립 공인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정품 윈도우는 구매 시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시에 설치까지 모두 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 보실까요? 역시나 롤은 AMD 라이젠이죠. 한타 교전 시에도 평균 250프레임을 지원하며 12400과 RTX 3060으로 조합한 두 번째 견적보다 30에서 50프레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5600X와 RTX 3060 Ti의 조합이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자,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역시나 프레임 드랍이 심한 시가전인데요. 적과 교전 시에도 최저 12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며 게임 내내 평균 250프레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인텔 12세대 출시 전까지 5600X와 RTX 3060 Ti의 조합이 최고의 가성비 조합으로 인기 많았던 이유를 여실하게 증명해주네요. 배틀필드 2042입니다. 시내 건물 내부에서 다수의 아군과 다수의 적이 교전 중인 상황입니다. 좁은 맵 내부에서 다수의 아군,
연막과 같이 프레임 저하가 매우 심한 구간인데도 평균 6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는 견고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5600X의 RTX 3060 Ti 조합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의외죠? 네, 맞습니다. 이번 네 번째 견적 역시 CPU를 인텔 코어 12세대 i7이 아닌 i5를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천 견적에 사용된 코어 i5 12400과는 다른 i5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텔 12세대 CPU 출시 초기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인텔 코어 12세대는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데스크탑 CPU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인텔 12세대는 빅코어인 퍼포먼스 코어와 리틀코어인 이피션트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 시 최대의 성능과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이는 코어 i5 12600K와 12600KF 이상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 이하인 12500부터 12400 시리즈 전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i3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텔 코어 12세대 i5 12400이 AMD 라이젠 5 5600X보다 나중에 출시되었지만 성능이 조금 낮은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코어 i5 12600K나 KF 제품을 사용해야 진정한 인텔 12세대의 성능을 데스크탑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PU를 코어 i5 12600K로 설정하였으며 게이밍 뿐 아니라 영상 편집, 렌더링, 모델링 등 이 웍스로도 활용할 것이라면 코어 i7 이상의 CPU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자, 높은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공랭식 쿨러보다는 일체형 수냉 쿨러를 선택했는데요. 현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딥쿨 캐슬 360EX ARGB를 선택했고요. 메인보드는 H610 칩셋 제품들보다는 보다 견고한 B660 칩셋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ASUS Prime P660MA D4입니다. 자, 역시 4000 클럭 이상의 메모리는 불안해서 세 번째 견적과 동일한 3600 CL18 쿨러 제품으로 동일 스펙 메모리 중 가장 저렴한 OCPC DDR4 Extreme RGB 16기가이고요. 자, 그래픽 카드로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3070 Ti 트리니티를 설정하여 4K 게이밍은 물론 최상의 게이밍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펙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천 견적과 달리 네 번째 추천 견적을 사용한 메인보드는 PCIe 4.0 SSD를 지원하기에 PCIe 4.0 지원 SSD 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삼성전자 PM9A1 512GB를 선택하였습니다. 쿨링 설계, 힌지가 적용된 강화유리 타입의 스윙도어, 그래픽카드 지지대 지원 등 7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절대 비교 대상이 없는 다크플래시 DLX23 네오를 케이스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에 700W 80플러스 브론즈 등급의 가성비 파워 쿨러마스터 MWE700 브론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역시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등 모든 부품은 스펙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에 참고해주세요. 자, 위와 같은 이유로 구성한 월간 추천 조립 컴퓨터 네 번째 추천 견적이며 가격은 얼마일까요? 2022년 4월 12일 기준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공인비 제외 가격이 다음과 같고요. 오늘 영재 컴퓨터가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카드 동일가이고요. 조립 공인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정품 윈도우는 구매 시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시에 설치까지 모두 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조립 컴퓨터 추천 견적의 게이밍 성능 보시죠. 워낙에 롤이 AMD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라이젠 5 5600X로 만든 세 번째 견적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네요. 이번 12600K와 RTX 3070 Ti 조합은 롤을 하기에는 넘쳐 흐르는 스펙이니 롤만 하실 거면 첫 번째 견적부터 세 번째 추천 견적 중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배그입니다. 마지막 1:2 교전 상황인데요. 교전, 보급의 빨간 연막으로 프레임이 저하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평균 310프레임, 최저 220프레임, 현재 280프레임을 보여주며 게임 중 프레임 걱정 없이 144 우주방어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자, 다음은 배틀필드입니다. 지난 3개의 견적과 달리 평균 90프레임을 지원하는 발군의 성능으로 배틀필드 2042 같은 고사양 게임은 이 정도 스펙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솔직히 스팀 게임 하는데 RTX 3070 이상은 다들 사용하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오늘 이렇게 4개의 견적을 모두 추천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견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품들도 모두 교차 적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스펙 변경을 해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재 컴퓨터가 추천해드린 스펙을 기반으로 이 원하는 스펙으로 변경을 해서 PC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PC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궁금하신 점도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가지 추천 견적의 디자인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 송 실장은 다음 영상을 만들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